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어번여세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. 자, 긴급섭외입니다. 현재 빈집 털의 범위를 갖고 있는 쥐늑대가 이제 목덜미를, 아니 그냥 덜미를 잡히자 이제 인형 마을로 도주를 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신체 특징은 굉장히 푸른, 엄청나게 푸른, 청록색도 아니고 엄청나게 푸른 피부와 핑크색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인형 마을에서 이 피의자를 보신 분이 있으면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여보. 왜요? 아, 내가 성형하기 전에 모습이잖아 이거 사진. 응. 아, 이제 사진도 이제 바꿀 다 됐는데 액자도. 그치?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. 새로 찍을 때가 되긴 했어. 아, 여보, 그리고 핫팬츠 입을 때네. 요즘에 안 입잖아, 근데 이거. 아유, 저 때는 몇 살이라도 젊었으니까 입었지. 지금은 못 입지. 어? 아유, 바둑이도 진짜 많이 큰 거 같아. 옛날에 진짜 조금 했는데, 그치? 그럼. 아, 그리고 둘째 딸 요루루도 벌써 7살이 됐네. 유치원도 들어가고. 아, 믿기지가 않아. 내 뱃속에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컸네. 그러게 말이야. 아우,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다니까. 아유, 봄수도 벌써 9살이고. 아, 진짜 시간 빠르다. 봄수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야. 봄수 어렸을 때 많은 일 있었지. 뭔 일이 있더라? 봄수?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. 그때 기억나? 여보? 언제요, 언제? 그러니까 봄수가 2살 때 말이야. 나 그때 아직도 궁금해. 그때 기억나? 아니, 2살 때라면 그 일? 그러니까 그거 와 진짜 궁금하다니까 아직도. 아, 여보! 정말 이게 네, 여보. 이게 도대체 얼마 만이야? 연애하고 한참 못했으니까. 이렇게 단둘이서 인간인 건 정말 오랜만 아니야. 아, 정말 감동적이야. 나도. 맨날 집에서 봄수 돌보느라 고생 많았다. 이번에 푹 쉬고 올 거야, 진짜로. 아이, 봄수를 좀 놓고 가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. 아이, 뭐라는 거야.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라고. 아유,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이 영 편치는 않네요, 여보. 야, 봄수야, 엄마 아빠 이제 여행 갈 거야. 2박 3일 동안 혼자 잘 있을 수 있겠지? 마, 잘 있을 수 있겠지? 마! 아야야, 봄수야, 봄수야. 하지만 널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굉장히 이쁘단다. 네, 맞아. 다행이다. 아,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우리 여행 갈 동안 이제 돌봐주실 아주머니가 이제 올 시간이 됐는데. 그러게요. 곧 있어야겠네. 마. 야, 봄수도 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아. 몇 살이냐? 몇 살? 마마. 아,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. 아야. 요루루는 지금 어때? 괜찮아? 아가 괜찮니? 괜찮은 것 같아요. 야, 발로 차고 그러나? 아직은 얘가 요승녀 같은 애가 태어날 것 같은데. 마라마마나. 에이, 어쨌든 이번 기회에 집에서 일했던 거, 집안일 다 슬슬 싹 잊고 오자고. 여행 가자고. 그래요. 아이고. 오셨나보다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여보, 내가 이거 그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부르신 아주머니야. 프로겠지. 아유. 안녕하세요. 아이고 귀엽네. 아이고 귀엽다. 이쁘. 안 이쁘. 애가 말 잘하네요. 아주머니. 네네네. 저희 아이가 2살이거든요. 아,
그렇구나. 네, 그 저희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돌봐주실 건데 뭐 네네 좀 알려드려야죠 그래도. 아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세요. 아 여보 그럼 알려드리자고. 일단은 허리야. 여기에 봄수 분유 있으니까 뭐 탈 줄은 아시죠? 마마 5년 동안 했어 이거. 분유는 여기서 꺼내면 되고 기저귀는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꺼내 쓰시면 돼요. 응가 아 알겠습니다. 응가 아 그리고 참 귀여워요.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 그 침대 이쪽 오실래요? 네네. 저희 봄수가 잘 때 꼭 이거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줘서 이거 재워야 되거든요. 아 네, 알겠습니다. 네 여기서 재우시면 돼요. 네. 아 알겠습니다. 왕자님이네 왕자님. 아 그러면 저희 소중한 그 첫째 아들인데 너무 귀여워. 아 좀 있으면 저희 둘째 딸도 태어날 것 같아요. 아 둘째 딸도 왕자님 닮으셔서 아주 예쁜 애로 태어날 거예요. 아 그렇죠. 아 일단 어쨌든 저희 봄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제 2박 3일 동안 여행 갈 거라서 좀 부탁드립니다. 아이 그럼요. 아이 그럼 마음 편히 놓고 다녀오세요. 네네. 아 여보. 네 여보. 아주머니가 참 좋으신 분 같아. 인상이 참 좋으셔. 아 그럴게요. 말하는 것도 낭낭한 게 좋네. 아 그거 맡길 수 있겠다. 아 저희 아주머니! 네! 네 그쵸 다녀올게요. 저희 봄도 좀 잘 도와주세요. 빠빠 우리 엄마 갔다 올게. 여보 이제 우리 이제 여행이다. 우리 자유야. 아니, 안전운전 해줘요. 네 가자 여행하오. 아 신난다. 가족들 나갔구만. 아 젠장 경찰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. 아 괜찮아. 하지만 2박 3일 동안 이 집에 있으면 안전할 거야. 이 집에 뭐 품칠라도 없나? 뭐 딱 봐도 가난해 보이긴 하지만 맛집은 있겠지. 마마 그럼 난 이 집 한번 뭐 훔칠 겁나 좀 볼까? 아 보자. 여기서 돈을 빼리 나는구만. 자 보자 돈이 어디 있을라나. 아 마침 여기 돈이 있구만. 어 뭐야 이거 여기까지 왔어. 단 뭐 이거 내 돈이야 임마. 단 아니 너 내려가 임마. 아니 이거 내 돈이야 임마. 죽은 사람인지 알고 몰라? 단 아니 내 돈이야 암튼. 아이 암튼 이거 밥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. 돈이 이게 얼마야. 젠장 TV에서 내가 나오잖아. 에 경찰 녀석들 아주 나를 잡으려고 도끼 올랐구만. 그렇다고 어차피 이 몸이 아니시지. 아니야 그냥 젊은 사람이야 젊은 사람. 그냥 그거나 먹고 있어. 경찰들 눈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가지? 일단 돈 좀 마련됐는데 집에 참 그래도 돈이 많았단 말이야. 어떡하지? 너 뭐야? 그 손에 뭐야 그거? 가만 있어. 멈춰. 그거 휘두르는 거 아니야? 그거 휘두르는 거 아니야? 평범한 아기가 아닌 것 같아. 이 녀석을 가둬놔야겠어. 알죠. 알죠. 따라와 정말.
이 꼬마 녀석 힘들게 하는구만. 나도 두 살짜리 꼬마한테는 이러고 싶진 않지만 너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아. 가만히 있어. 이 꼬마 대체 뭐야?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. 해자 두 살짜리 꼬마니까 뭐. 너 가만히 있어. 나쁜 놈. 두 살짜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구만. 아휴, 일단 조금 쉬어야겠다. 아휴, 도망쳐 다니느라. 아휴, 잠도 못 자고. 아, 잠 좀 자야지.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뭐야? 젠장, 군인들이 밖에 깔구만. 이 젠장, 이러다가 체포당하고 말 거야. 어떡하지?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. 쥐터리범 쥐늑대. 내가 두 살짜리한테 이러고 싶지 않지만, 야, 나와. 널 인질로 써야겠다. 아, 그리고 장표도 짓지 마. 너 인질이라고, 인질. 아이, 두 살이라 모르나? 아무튼 따라와, 이씨. 따라와. 나 놀지 말고 따라오라고. 넌 인질이라고, 인질. 나 알았다. 이 녀석은 인질이다. 나를 잡으려는 이 녀석도 죽을걸. 같이 죽을 거야. 아이, 웃지 마, 이씨. 자, 모두 총을 내려. 집안에 앉아있어. 이걸 어쩌면 좋죠. 나 시장. 어떡하지?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? 잡히고 말 텐데. 조용히 있어요, 이씨. 어떡하지? 이러다 잡히고 말 텐데. 좋은 방법이 없을까? 젠장, 이 공인에 봐도 방법이 없나? 뭐야? 꼬맹이 어딨어? 아이, 그 녀석 오면 나 바로 잡힐 텐데. 아이, 어딨어, 야! 아이, 도대체 이 꼬맹이 어디 간 거야? 뭐지? 원래 이런 게 있었나? 뭐야? 지하에 뭐야? 바지 뽀뽀? 아이,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대. 뉴스도 봤지? 완전 똑같이 생겼어. 아, 이거 어쩌면 좋아. 빨리 내려. 아이, 뭐야? 우리 집 앞에 경찰들이 잔뜩 있어, 군인이랑. 어떡해, 범수야. 범수가 뭔지 알아? 경찰 아저씨,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? 어떻게 된 일인가요? 저요, 원인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범인이 함정에 빠져 체포에 있었습니다. 아이는 무사합니다. 네? 함정에 빠져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요? 함정? 이 사람이 범인인가? 괜찮네. 도대체 어떻게 잡힌 거지? 이 사람 완전 나쁜 사람. 우리 아이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, 이 나쁜 사람아? 그게 애야? 뭔 두 살짜리가 바주카 폴드라, 이씨. 그게 무슨 소리지? 무슨 말 하는 거야? 빠빠. 범수야, 괜찮아? 다행이다. 나 무슨 날 일이 있는 줄 알았네. 다행이야. 진짜. 진짜 신기하다니까. 그때 일만 생각해도. 그러니까. 그래도 범수가 안에서 했지, 뭐. 두 살짜리 어린애가 도대체 그 나쁜 아줌마를 어떻게 한 거지, 도대체? 궁금하네. 뭐야, 뭔 얘기야, 둘이서?
야 폼수 잘됐다 잘됐다. 어? 어, 내가 아빠한테 아빠가 너한테 못 물어본 게 있는데 옛날에 봉수 어. 엄마 아빠 여행 어. 갔을 때 혼자 살 때 혼자 집에 있었거든. 응. 어. 이상한 아줌마랑. 응. 어. 그때 도대체 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? 너 혹시 기억나? 아 그때 나 두 살 때. 어. 그때 막 저녁 노을이 막 지고 막 그럴 때. 아 그렇지 저녁 노을이 질 때. 기억 안 나. 그치 두 살 때 일을 기억할 수가 없지. 도대체 뭐였을까 궁금해 죽겠네. 나도요. 난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두 살이지만 난 사실 보스베이지.